체인지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휴대폰을 가입할 때 권장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체인지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초에 아이폰 XS, XR 이 모델들이 출시가 됐는데 그 전에 아이폰 10 모델이 1년 전에 출시를 했었죠. 아이폰 체인지업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입을 했었습니다. 아이폰을 1년 뒤에 남은 할부금을 모두 삭감해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에 와서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가입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이폰을 새로운 아이폰을 마치 50%나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셔서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폰 XS가 출시되면서 S로 기변을 하려고 하다 보니 아이폰의 케이트 체인저 프로그램이 너무나 불필요하고 안 좋은 정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이폰 10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변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매번 한 가지 한 가지 기능씩을 추가해주는 그것을 쓰고 싶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카메라 기능 중에 아웃포커스 기능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 기능이 쓰고 싶어서 아이폰 10S로 기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 또 하나를 살 수 없어서 제가 기존에 쓰고 있는 아이폰 10을 반납을 하고 아이폰 케이트 체인지업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알아본 겁니다. 아이폰 체인지업은 새 폰을 사고 1년 뒤에 기존 휴대폰의 할부금과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새로운 폰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를 가입하고 12개월 후에 사용 중인 아이폰을 반납하고 새로운 아이폰으로 기계 변경을 하면 최대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저에게 설명을 해줬었죠. 이용요금은 무료가 아닙니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발생하고 월 1,500원 혹은 월 1,100원의 이용요금이 발생합니다. 새 폰을 구매한 후에 7일 이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거나 보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그동안 냈던 체인지업 가입 요금은 돌려받을 수가 없고요. 보장 조건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핸드폰이 망가지지 않고 멀쩡한 사용 가능한 폰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KT에서 지정한 자체 검수를 통해서 최대 50%의 금액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인데 예전만큼 못하지만 아이폰의 중고 가격이 어느 정도 방어가 잘 되는 만큼 중고폰으로 판매를 하는 것 혹은 KT 쪽에서 50%의 보상을 받는 것 둘 중에 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보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로 판매하게 되었을 때 제가 알아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는 1년을 사용한 아이폰의 경우 제가 사용하고 있는 256기가의 아이폰은 아주 깨끗했을 때 중고폰이 90만원 전후, 1년을 사용했을 때 출고가의 50%는 77만 8천원입니다. 만약에 사용하던 아이폰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중고 가격과 KT 매입 가격은 약 13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중고로 판매하는 그 귀찮아짐이 발생한다는 것이 좀 틀리고요. 그리고 중도 해지를 했을 때 위약금 또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뭐가 잘못된 건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저렴한 핸드폰과 그리고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상가의 아이폰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폰 10의 경우 150만원의 폰을 할인받아서 14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 아이폰은 155만 7,600원의 절반인 77만 8,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의 아이폰의 이용료로 75만원을 지출해버린 셈이 됩니다. 한 달에 6만 3천원씩 지출했다는 가정이 되죠. 이 돈은 소멸된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폰은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LG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고가 90만원의 폰을 할인받아서 6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1년간 사용하고 체인지업을 이용하려고 하면 1년간 납부한 기기대금은 29만 5,200원. 초기 계약 시 받았던 어떤 할인과 관계없이 출고가 90만원의 절반인 48만 8,4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 이 두 폰을 가지고 한번 비교
해보겠습니다. 체인지업을 이용하게 되면 할인을 받던 안 받던 상관없이 출고가의 기준으로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폰의 경우는 출고가 기준의 절반인 75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LG폰의 경우는 출고가 기준의 4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계산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납부한 금액과 그리고 앞으로 지원받을 금액 그리고 남은 할부 금액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가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체인지업 이용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남은 할부 금액, 차액, 정확한 100원 단위는 절사하고 대략적인 금액으로 알려드릴게요. 체인지업 이용 시 아이폰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75만원, 남은 할부 금액도 75만원, 차액은 0원입니다. LG폰을 이용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45만원, 남은 할부 금액은 27만원 정도, 차액은 20만원 정도. 차액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KT에서 고객에게 20만원을 더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포인트처럼 주게 되는데,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다음 휴대폰을 구매할 때 그 금액만큼 차감하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휴대폰을 구매한다고 하면 각종 혜택을 다 받은 후에 단말기 대금에서 또 20만원을 차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시중가보다 20만원이나 저렴하게 구매하는 셈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아이폰의 경우는 차액이 0원입니다. 휴대폰을 반납하고 새로운 폰을 구매할 때 전액 다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할인도 별로 없는데 말이죠. 지금 도표로만 보여드린 것처럼 LG폰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 아이폰의 경우는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케이스인데, KT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는 후자와 같은 그런 혜택을 받으라고 만들었겠죠. 근데 아이폰의 경우는 절대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가가 방어가 잘 되는 휴대폰의 경우는 절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제가 쓰던 폰을 그냥 반납을 해버리고 새 휴대폰을 1년 뒤에 강제로 구매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단 2, 30만원의 할인도 없이 말이죠. KT의 체인지업 프로그램을 다 이용해서 중고 할부값과 위약금을 모두 해결하고 새로운 폰으로 갈아타느냐, 계약된 2년을 꽉 채우고 이 휴대폰을 중고로 처분한 뒤에 새로운 폰으로 갈아타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지만, 혹시라도 저처럼 아이폰을 쓰고 계시고 구매할 때 체인지업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셨다면 절대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 체인지업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번에 최근에 조금 더 혜택이 보강된 체인지업의 개선 프로그램이 또 나왔다고 하는데, 결국 아이폰의 경우 중고가 방어가 잘 되는 폰의 경우는 절대 체인지업으로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월 1,500원이라는 금액을 그냥 KT에 주는 꼴이에요. 제 생각에는 2년 만기, 약정 만기를 모두 채우고 휴대폰을 중고로 처분한 뒤에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지금 아이폰 10이 출시된 지 약 1년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체인지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새로운 아이폰을 쓰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절대 체인지업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그냥 쓰고 싶어서 새로운 폰을 구매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지만, 그래도 대기업의 상술에 놀아나는 기분은 조금 안 좋지 않나요? 그리고 출고가 그대로 구매해서 사셨다면 24개월을 충분히 다 사용하시고, 약정기간 내에 24개월을 충분히 다 사용하시고 깨끗한 휴대폰을 혹은 중고로 된 휴대폰을 판매하셔서 그 금액을 새로운 폰을 구매할 때 보태서 할부금 비율을 조금 줄이는 것도 알뜰하게 휴대폰을 구매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참, 아이폰은 아이폰으로밖에 구매할 수 없다는 점도 상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유리나무 채널이었습니다. 안녕! 사기꾼 새끼들.